또 다른 가족을 찾으러 전라북도 전주시를 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매서운 눈치를 주고받은 다음에 심상치 않지요? 이때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화려한 패션으로 나타나는 이 남자. 어이구. 예. 그럼 시작하지. 대체 뭘 시작한다는 겁니까? 어? 어? 아, 웬 가위바위보예요? 주먹과 보자기는 필요 없다. 오로지 과일만이 살 길이라는 이 가정입니다. 전주에서 가위수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미용사 박성호 씨. 양손에 가위 10개를 남아잡고 벌써 10년째 화려한 가위춤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은 미용사를 희망하는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둘째 딸은 모델이었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위춤 3매경에 빠지는데요. 야. 그리고 애들이 이런 쪽으로 끼가 많이 타고 나서 자랑스럽습니다. 51세세요? 네, 남편의 미용사 후배였던 아내. 지금은 아이들의 든든한 스승이자 선배입니다. 신현차증 앞쪽으로 돌려주고 미용 자격증도 따고 미용 대학도 들어가야 되니까 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부부는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물려준 가위입니다. 네. 아빠가요, 저보고 최고의 헤어 아티스트가 되라고요. 저한테 물려주신 가위예요. 그렇죠. 성원 씨에는 미용사에 대한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가위춤을 아이에게 전수하는데요. 앞으로 아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위춤의 세계를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번 우리나라 그 미용인의 위상을 한번 드높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